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터리 유재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이제 올 한 해에도 가급적이면 제 단축 링크로 알리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식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기 때문에 약간 노이즈가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며 최대한 짧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1월 1일부터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요. 요번에는 이제 초이스 아이콘 붙어 있는 이런 식으로 초이스 아이콘 붙어 있는 상품에 한해서 $20 구간마다 $3씩 최대 $9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천원 마트 같은 경우는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전체 상품보다는 일부 상품만 10% 추가 할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운이 좋으면 전체 상품이 10%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 한두 달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이스데이도 할인 코드가 있을 때나 카드 할인이 있으면 더 좋은데 이번에 이제 없어지는 추세고 구매인 세이브 구간 잘 이용하시고 괜찮은 제품 찾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가끔씩 좀 애용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 처음 이용하신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통화수단을 USD 달러로 설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1월 행사 기간 같은 경우 보면 초이스데이가 목요일까지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후 5시 전까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하고요. 다음 주에 있는 윈터 세일, 서머 세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할인 코드가 지원되고 카드 할인도 같이 지원되는 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브랜드 데이는 뭐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이벤트 기간 나와 있는 타임 스케줄 이제 타임라인 보시면 요날 6일날 사전 이벤트가 시작이 되니까 한 초이스데이 끝나는 날쯤이면 대략 서머 세일에 대한 이벤트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날 전후로 코드나 어떤 정보 알려드릴 것 같고 요날 8일부터가 이제 실제 오전 10시에 할인 코드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핵심 이벤트 내용 보면 초이스데이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 구간마다 이제 나오고 있고 윈터세일 같은 경우 얘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 $50 쿠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50 쿠폰 이벤트가 따로 나올지 아니면 할인 코드가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일단 요즘에 할인 코드도 쿠폰처럼 나오고 있어서 요거 살짝 관심 가고 있고요. 뭐 최대 60%뿐이 안 돼서 큰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걱정인 건 이제 작년 말부터도 그랬고 카드 할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일단 올해 첫 이벤트인데 카드 할인이 어떻게 될지 약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초이스데이 이벤트 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수시로 방문하시면서 괜찮은 제품 있으면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매인 세이브 같은 경우는 단품은 아니고 앞에 초이스데이 이벤트니까 초이스 이벤트 아니 초이스 로고 붙어 있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열심히 담으신 다음에 원화 기준으로는 25,000원 넘을 때마다 4,000원인데 환율 때문에 아마 구간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20 이상마다 $3면 됐어요. 단일 상품은 아니어서 예를 들어 $10짜리 제품 3개를 장바구니에 담은 상태에서 결제를 하시면 $3가 자동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결제하셔야 하고 이 금액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이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초이스 아이콘이 붙어있는 상품 아니면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이나 아마 이런 $20마다 $3나 아니면 구매인 세이브 어떤 이런 설명 문구가 붙어있는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만약 $30짜리 제품 을 구매했다 그러면 $10 정도를 다른 제품을 같이 담아서 $3를 추가로 할인 받으면 $7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적절히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초이스 데이 상품은 대부분 다 5일 배송인데 요즘 배송 지연이 있어서 아마 7일이나 5일 배송일 것 같고요. 대부분 다 빠른 배송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초이스 데이 위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제까지죠. 이제 어제 오후 5시 결제권까지 해서 이게 한국 시간이다 보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원래는 오늘 오후 5시 전까지여야 하는데 아쉽게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제 오후 5시 주문권까지 해서 5일 배송
이게 배송 지연 쿠폰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주문했는데도 못 받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 계시면 아마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11월 1일부터는 아마 배송 받았을 것 같은데, 11월 1일 주문부터 12월까지 총두달이 주문권에 한해서 배송 수단이 이렇게 생겨 있는 약간 트래킹이 되면서 조금 빠른 배송, 스튜디오 상품이나 얘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이 빠른 수단 같은 경우 주문한 날짜부터 30일이 초과돼서 제품을 수령했다, 아니면 아직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총이 5일 배송 지원 쿠폰으로 달러 1달러가 아니라 5달러 쿠폰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최대 20개까지 되기 때문에 주문 번호당 쿠폰이 하나씩 나옵니다. 최대 20개까지 지원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보면 무료 7일 배송 아니면 5일 배송처럼 빠른 배송 수단이 있습니다. 빠른 배송 수단 같은 경우는 20일이 초과됐는데도 못 받았거나 아니면 20일 초과돼서 받았거나 하신 분들도 5달러 쿠폰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에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언제 한 건에 대해서 나오고 쭉 설명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고객센터에다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 현지 배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지 배송은 이제 위에 있는 일반 알리 상품하고 한국 현지 배송하고는 동시 결제는 안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알리 상품은 알리 상품, 현지 배송은 현지 배송끼리 따로따로 결제하셔야 하고, 국내 그 현지 배송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런 식으로 특정 상품이나 아니면 전체 상품에 적용 가능한 할인 코드들도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 쇼핑보다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신 뒤에 이제 이런 할인 코드나 아니면 앞에 다음 주에 있는 카드 할인처럼 동시에 적용될 때 그때 할인이 적용되면 고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공돈 대첩도 요즘에 좀 간간이 괜찮은 상품이 나오고, 요즘에는 할인 코드가 대부분 적용이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수시로 방문하시면서 특가 상품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돈 대첩 설명이나 초이스 제품들 외에 있는 천원마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품이 나올 때도 많기 때문에 전체 이벤트 페이지들 돌아다니시면서 구매하시려는 제품이 있으면 더싼 쪽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돈 대첩도 대부분 빠른 배송이고 초이스 제품도 대부분 빠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이스 제품이 예전에 좀 특가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10달러 이상 결제를 하시면 무료 배송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빠른 배송인데 배송비가 조금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원마트는 무조건 3개 이상 구매해야 하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초이스데이 아니면 큰 행사 때는 10% 추가 할인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특정 상품에 한해서만 10% 추가가 할인되고 있고,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 특가 상품이고, 특가 상품은 평소 파는 금액보다 약간 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가 상품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제 여기에 1달러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빠르게 구매 안 하시면 방문하시면 1.5달러로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1.5달러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높은 제품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높게 판매하는 제품도 약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도 있어서 천원마트 같은 경우는 좀 수시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천원마트는 이제 배송이 좀 빠르다 보니까 알리 처음 이용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3개 이상 무조건 구매해야 해서 제품이 좀 좋긴 한데 아쉬운 거는 패키지가 조금 뻑뻑이나 이제 이런 게좀 제대로 완충이 안돼 있다 보니까 제품 파손이 조금 많은 이벤트 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예전에는 중간 환불이 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송 파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전액 환불로 조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자주 안 가고 있긴 한데 MD 추천 상품 중에 선착순 하루 특가가 있습니다. 예, 적절히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좀 콜록콜록거리는 게좀 심하다 보니까 나 마이크 쪽에 가까이 가서 얘기하느라고 조금 쩝쩝 소리가 더 심하게 날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추천 상품은 특별히 이제 찾아본 건 없기 때문에 적절히 지난 제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은 여기 기존에 있는 참고한 글들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시간 될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약간 여유 될 때마다 이제 링크들이나 다른 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웰컴 혜택 쪽은 이쪽에다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링크 새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글이나 이제 항상 올라올 할인 코드 최근 글은 이제 이쪽 글로 링크 통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